강형우 선생이 그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많이 아파요.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시암부로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. 마음을 주고 이제 내 개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가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.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나는 티를 많이 많이 보냈지. 이거 이제 보내 보면 참 어려워. 그죠. 어려워요. 어른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삼일장 치고 뭐 하는 게 다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거든. 네. 그지? 사람들 부르다가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. 술도 먹고 막 그지? 근데 이게 걔는 그런 게 없는 거야. 걔가 죽으면 그냥 나만 슬퍼해야 돼. 사울이는 예전에 제가 용인에 살 때 그때 만났어요. 네. 그때가 걔가 3살 반이었나 3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어떤 저 걔한테 물려가지고 병원에서 한 7일 동안인가 혼 상태로 있었대요.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데리고 왔죠. 네, 그때부터 이제 다우리를 키웠죠. 에너지 넘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뭐 걔 데리고 다니면은 어른들이 아, 왜 비싼 게 지나가네 이래요. 칭찬으로 제가 걔를 후광 효과를 내게 해줬죠. 저랑 다니면 걔 친구의 미모가 하도 좋아서. 그때 정말 젊었는데 걔 3살 반이니까 건강하고 아주 젊었고. 은지의 눈이 좋아. 피를 피할 수 있으니까. 어이쿠. 이거 아바거라도 모자는 못하게. 아바거라도 모자는 안 돼?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착한 여자친구예요. 느낌이 그냥 농담삼아. 근데 걔가 저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서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고 기대해 있고 뭐 막 발에서 뭐 뭔가를 막 귀찮게 잔소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. 그냥 옆에 항상 있어요. 당뇨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맞으면서 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. 림프암, 림프종. 1년 길면 짧으면 3개월, 길면은 1년. 다 우리 기억할 거야. 이렇게 영상이랑 사진이 많아서. 주은이가 다 오자고 이름 아직 안 불러가지고. 여보 그만 울어. 주은이 엄마 운다. 좀 급해졌어요 마음이. 왜냐면은 다우리한테 한 약속들이 많아요. 이번에 좀 괜찮아지면은 제주도도 가자 그랬고 강릉도 가자 그랬고 남해도 가자 그랬고 다우리가 우리랑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 약속들을 했는데 어? 이제 못하나?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바보였었어요. 너무 저 아픈 것도 맨날 참고 한없이 기다리고 좀 착해. 너무 착해서 좀 바보 같은 친구예요. 안쓰럽죠 그런 게. 강형우 선생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유비야. 아유. 잘 지내셨어요? 오랜만에 일찍 나와 있네. 오랜만이에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우리가 많이 아파요. 신사옥도 짓고 이래가지고 네. 선생님 모시고 와가지고 다우리 네. 그 영정 사진도 한번 저희가.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? 숨어서 찍어야지 뭐. 도찰? 마음의 준비가 의외로
되게 힘듭니다. 예, 네, 저희 한번 저기 던져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좀 기다려보면 되죠, 뭐. 아이고, 예, 축하합니다. 야, 정말. 직원분들이 많으신데요? 아, 조금 분들. 와. 우리 저 타올 입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제 방인데, 뭐. 예. 대표 방은 뭐 그냥 감사합니다. 다올아. 어, 다올아. 네, 다올이에요, 다올이. 너무 예쁘다. 다올아. 다올이가 네.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네. 네. 다올이를 다올아 안녕. 다올아 가자. 일로 가자. 다올이 가자. 일로. 아니 잘 하는데 아이고 자 아이고. 다올아 갈까? 눈도 지금 많이 안 좋아 안 좋아요. 아, 이런 모습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다올이 원래 멋진 모습만 내가 보이는데. 다올아 너 잘 걷잖아. 다올이. 다올이 가자. 일로 와보자. 다올이 가보자. 다올아. 아, 지금 앞이 안 보이는구나. 아, 지금 앞이 안 보이는구나. 우리 다올이 우리 다올이 우리 다올이 우리 다올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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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네,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응, 고마워요. 아니, 다올이는 제가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고 진짜 예뻐요. 반했어요, 진짜. 실물 미녀예요, 실물 미녀. 그죠? 네, 실물 미녀예요, 실물 미녀. 그죠? 네. 아유, 뭐 제가 아주 너무 예쁘고. 네. 이 다올이는 네. 그 키우면서 이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었어요? 사진이요? 네. 저는 뭐 맨날 찍기는 해요. 제 휴대폰으로 네. 그냥 수시로 찍어요. 네. 수시로 계속 찍고 그냥 네. 이렇게 계속 찍고 저 제가 하는 SNS에도 이렇게 올리고 네, 맞아요. 네, 많이 올려요, 저희. 선배님은 많이 찍으시죠? 아, 우리 강아지는 이제 우리 예림이가 한 마리 견종에 대해서 풀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놔요. 아. 우와!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. 우와! 사진북같이? 네, 사진북처럼 아... 쫙 만들어놔요. 오늘 저희 다올이 때문에 네.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시고 오셨어요. 네. 그래요? 네. 어, 나와주시겠습니까? 네. 네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려동물 사진작가 여모영이라고 합니다. 네. 아~ 반려동물 사진작가. 어떻게 하시다가 그 전문 포토가 됐습니까?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. 나갔던 강아지가 하루 뒤에 용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아주 멀리에서 용인에서 발견됐으니 찾으러 오세요 하고 이제 용인 보호센터에 갔죠. 거기서 이제 아, 이런 데구나. 내 강아지 저기 잘 있네. 인식치 패두기를 참 잘했다. 이 생각에 저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런 데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찍었었어요. 찍힌 거기 있는 유기견 이 한 마리가 원래대로라면 다음 날 안락사 예정이었던 아이였었는데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시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시겠다고 아 그걸 올리셨는데 사진? 네 아.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갑자기 확 와닿은 거예요. 그 우연찮은 기회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은 이쪽을 한번 해보자 아. 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. 와, 멋있으시네요. 이게 저는 들으면서 조금 뭐 닭살 돋는다라고 해야 될까요? 어쩌면 유기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누구한테 기억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친구들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친구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그래도 감사할 거고
좋을 것 같아요. 또 우리 저 우리 염 작가님께서 네네. 이 강아지들이 네. 이제 노안이 오고 네. 잘못되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또 영정 사진도 찍어 주세요. 또 영정 사진도 찍어 주세요. 예. 네. 그런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오늘 뭐 우리 저 강 선생님께서 기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. 우리 다우리를 네. 사진을 좀 네. 찍어서 네. 하나 좀 갖고 계시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예. 네. 하나 찍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게 또 그냥 사진을 찍는 거랑 네.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고 찍는 거랑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.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. 근데 사진 찍기가 싫어요. 사진 찍기가 싫어요. 제가 괜히 아침부터 짜증나다. 집에 오는 것도 싫고 전화하는 것도 싫고 싫더라고요 그냥. 죄송해요. 그래서는 강아지 키우다가 하늘나라로 보낸 적이 경험이 별로 없죠?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. 뭐 남들은 뭐 개통용이다, 뭐 강아지 잘한다 하지만 이게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, 사실은. 조금 뭐라 그럴까, 얘는. 네. 보낼 준비를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았어요. 약간 뭐라 그러지? 내 맘대로 될 줄 알았거든요. 보내고 안 보내고를 이기적이다 그죠? 뭐 제 옆에 다우리가 없겠죠?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항상 옆에 왔던 친구가 없겠죠? 근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.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에 다우리가 있었는데 다우리가 가고 나면 발견하지 못한 그 순간들이 한 번에 올까봐 이제 그게 무섭기도 한데.
이게 저 미안한 마음. 아, 이게 왜 이러지?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왜 그러지?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우리 저기 저 저는 사실 우리 저 다우리가 우리 아들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살 줄 알았거든요. 아. 근데 There are no more surprises to come. Let's be now together. 그 딱 날짜가 정해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저도 그냥 개 키우는 사람이에요. 저도. 어떻게 좀 해봐. 그냥 강다리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. 아니 보호자님 그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. 싫어. 오지마. 너한테 꿈이 있어? 됐어 안 돼. 지금 우린 그런 꿈 못 꿔. 저도 그냥 개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냥.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주책이지만 죄송해요. 너무.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. 깜짝 놀랐어요. 내가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아 사실 유비야. 내가 진짜 창피하다. 너 보니까 내가 아, 내 옆에 유비가 있었네. 아 내가 이러네. 아 너무 미안합니다.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솔루션 하실 때 항상 보호자님한테 어떤 보호자로 강아지한테 기억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항상 하세요. 네. 보호자님이 이 친구가 마지막에 갈 때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? 대부분의 보호자라면은 그 소리 듣고 싶어해요. 당신이 내 보호자였어. 네. 행복했다라고. 저도 제가 원하는 게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. 나 당신이 내 주인이어서 너무 좋았어. 너무 행복했으라고요. 너무 기다리지 않게 했던 보호자로 기억되기를 바래요. 왜냐면